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헤드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DR95 무선 헤드폰입니다. 저렴이 헤드폰으로 어학용으로 쓰기 좋고 청력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음질 아쉬울 수 있습니다. 4위는 오디오 테크니카 모니터링 헤드폰입니다. 가성비 모니터링 헤드폰으로 밀폐형으로 주위 소음 작게 들리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며 착용감 우수합니다. 3위는 브리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무선 헤드폰으로 디자인 깔끔하고 연결 간단하며 게이밍 모드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2위는 제나이저 헤드폰입니다. 완성도 높은 헤드폰으로 스튜디오용으로 좋고 2년 무상 AS 제공 중이며 음질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1위는 애플 에어팟 맥스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헤드폰으로 디자인 깔끔하고 세련되었으며 노캔 성능 우수하고 중고 가격 방어 잘 되는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